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은 제가 지금 사명으로 갖고 있는 월 500만원을 꾸준히 버는 네트워크 1만명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리크루팅 방법의 새로운 방법인 소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리크루팅을 왜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왜 소개법을 하면 훨씬 더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크루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만 있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답변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리크루팅을 가장 잘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들은 건데요. 바로 미국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가 다 가야 되잖아요. 저도 갔다 왔잖아요. 모두 다 가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갖다가 모집하는데, 군인을 모집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전 세계를 지키는 경찰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많은 군인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리크루팅 조직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이 리크루팅 조직은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이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지, 군인이 돼야 되는지, 군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장학금이 있어서 국가를 지키는 대신 너한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병제인 미국에 이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을 갖다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크루팅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군대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모든 사업, 그쵸? 나 혼자 할 수 있는 뭐 책을 쓴다든지 내가 1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간 세계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기업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전 세계에서 리크루팅을 가장 잘하는 조직 중에 또 하나가 기업들입니다. 맞죠? 뭐 삼성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보시면은 이분들 계속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HRD 파트에서 계속 HRM 파트에서 M 파트에서 계속 신규 리크루팅을 하는 명단들 계속해서 받고 이력서 받고 이런 작업들 계속하고 안 되면 헤드헌팅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프로 농구 뭐 이런 거 NBA나 메이저리그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치 운동을 하는 게 산업 같지만 실질적인 산업은 뒤에 숨어 있는 리크루팅입니다. 이번 시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것인가? 스티븐 커리라는 NBA 선수를 내가 얼마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우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리크루팅이 일어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조직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사실상 내가 회사는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점에 있어서 내가 이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 안에서 내 조직을, 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사들, 즉 사람들은 어떤 인재들을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결과적으로 내 회사를 만드는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이곳에 채워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은 리크루팅 사업이 맞고요. 근데 비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조직 사업들은 리크루팅이 중요하다, 이렇게 넓게 시각 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트워크만 리크루팅이 아니라고요. 왜 나는 네트워크 하면서 리크루팅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아니라 모든 조직과 모든 회사 리크루팅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리크루팅이 바로 이 조직의 관건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은 그 리크루팅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인사 조직 같은 곳이 있어서 별도의 부서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나의 중소기업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즉 내가 지금부터 어떠한 인재들을 갖다가 이곳에 배치를 시키고 리크루팅 해와서 이 회사의 마음에 맞는 이곳에 어떻게 정착을 시켜서 또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리크루팅을 같이 해나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큰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제 회사인 거죠. 제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하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실패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그냥 누구 한명될 거고, 두명될 거고,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오길 바라고,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갖다가 리크루팅,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인세 소득을 받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2세한테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예,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관점을 좀 크게 갖고 사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리크루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최고의 도구인 명단입니다. 명단을 갖고,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명단을 통해서 미팅을 해서, 명단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밖에 사실은 할게 없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실제로 그렇습니다. 리크루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이 조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크루팅. 리크루팅의 가장 좋은 도구면서, 필수 도구면서 유일한 도구는 바로 뭐다? 명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 명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어서 리크루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내 회사, 오늘부터 한명 리크루팅하고 내가 한명 접촉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큰 회사에 이러한 주춤돌들이 될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내자라는 생각을 갖고서 오늘부터 사업을 진행해 보시더라고요.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바이바이!